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리변은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일본 보호대 업체인 본본이라는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OA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영상이 길어 1, 2부로 나뉘어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제품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에 대중화되어 있는 잠스트도 일본 보호대인데요, 잠스트를 착용하고 리뷰하면서 다른 일본 보호대 업체를 검색하던 중 본본이라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판매하고 있는 보호대들 중 OA와 관련된 보호대가 있어 궁금하여 이렇게 직구를 해보았습니다. OA 무릎 보호대는 일상생활 및 스포츠 활동 시 무릎 내 외측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인해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OX 다리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본본 OA 무릎 보호대의 경우 좌우 공용 제품이며 사이즈는 미디움 라지와 X 라지 총 두 개의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 측정의 경우 일어선 상태에서 본인의 쓸개골 중앙에서 위아래 10cm 되는 지점의 둘레를 재어 맞는 사이즈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오늘 X 라지 사이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하러 같이 가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본본에서 나오는 OA 무릎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대 원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호대의 원단은 테이핑 이론을 응용하여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허벅지와 종아리를 잡아주는 스트랩, 무릎과 대퇴 사두근을 서포트하는 신축 벨트 하나, 둘, 세 개를 위아래 좌우로 당겨보면 굉장히 탄성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호대를 펼쳐서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 3자가 위아래로 누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는 바로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을 때 흘러내림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다리를 옆에서 보게 되면 얼핏 보면 일자인 것 같지만 해부학적으로 보면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허벅지와 종아리를 잡아주는 스트랩을 일자 모양으로 디자인했다면 착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세 정렬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옆에서 우리의 다리를 보게 되면 허벅지는 약간 앞쪽으로, 정강이는 약간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호대를 지금처럼 디자인하게 되면 착용할 때 허벅지에 들어가 있는 스트랩을 위로 먼저 최대한 당겼다가 다시 아랫방향으로 부착하게 되면서 3자 모양에서 움푹 들어간 부위가 허벅지 내 외측을 지지대로 삼으며, 반대로 종아리 쪽 스트랩은 먼저 아래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위쪽 방향으로 다시 부착하게 되면서 종아리 굴곡이 시작되는 부위에 부착되어 보호대 착용 시 흘러내림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안쪽에는 런슬립 원단이 있어 흘러내림 예방에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은 허벅지부터 착용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착용하실 때는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압박을 조절하여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퇴 사두근을 서포트해주는 신축 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축 벨트는 대퇴 직근과 내 외측 관근을 서포트해주는데요, 먼저 무릎을 감싸주면서 대퇴 직근을 서포트해주는 보호대와 결합되어 있는 신축 벨트와 아래쪽 벨트는 내측 관근, 위쪽 벨트는 외측 관근을 서포트하면서 무릎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무릎 쪽을 개방한 신축 벨트 두 개, 총 세 개의 신축 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신축 벨트가 대퇴 사두근 테이핑 이론을 응용해 디자인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뒤편은 스트랩이 허벅지와 종아리만 잡아주다 보니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 통기성과 착용 시 무릎 뒤편의 불편함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